안녕하세요. 저는 해전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권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치기공사가 하는 일이랑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치과기공사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기공사는 사람 치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관련 치과 보철물을 만드는 직종입니다. 치과 보철물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금이나 세라믹 이런 걸 이용해서 간단한 크라운을 만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틀니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교정장치, 리테이너를 제작하기도 하고, 임플란트의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3D 프린팅 또는 캐드캠 등을 이용해서 굉장히 손쉽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더 접근하기에 용이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치과 기공사가 하는 일에 대한 장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좋은 건 여학생, 남학생 구별 없이 우리가 직위 이런 것들을 다 차하지 않고 서로 다할수 있다는 거죠. 저희 치과 기공사는 100% 기술 직종이기 때문에 해당 사람들의 그 능률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되는 굉장히 좋은 직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 스스로 프로페셔널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년이 끝 없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취업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의료기사 중에서 유일하게 단독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경사 이외에 우리만 내가 우리, 직종을 개설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치과 기공사 연구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 재료회사라던가 기자재회사라던가 또는 이제 보건소 이런 곳에도 취업이 가능하고 또 해외 취업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할수 있고 지금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과 기공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전대학교 치경과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